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들의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 뒤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게 되는 그 순간에는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찔러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첫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함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주어지는 싸움들, 하나,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엄청난 싸움을 해서 그걸 다 점령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안착시키고 거기에 땅에 나눠서 정착하게 해줘야 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작업에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어디에 여리고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숨을 곳이 어디냐면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창녀 라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창녀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저 창녀로서 몸 팔아서 먹고 생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과연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많은 남성들의 성욕을 채워주고 돈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 라합 여리고 군대들이 와서 여기에 수상한 사람 왔으니 잡아내라. 아니야,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고는 그 정탐꾼을 지붕 위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가고 난 후에 성문은 닫혔습니다. 닫힌 성문을 열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이 모든 정보를 다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지금 이 땅을 점령해서 가시게 될 것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쯤 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다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 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 우리는 전부 다 당신들의 손에서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당신을 도와서 여기에서 잡혀가지 않게 하고 당신이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구원해 달라고 그래 약속을 했어요. 좋아. 그러면서 밧줄을 하나 타고 창문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밧줄에 빨간 리본을 여기에 걸어놔라. 그러면은 우리가 점령에 들어올 때에 이 집에 있는 사람만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딱 건너고 나서 요단을 건너는데 법궤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딱 요단물을 밟자마자 요단물은 흐르던 것이 딱 중단을 하고 흘러가고 끝났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육지같이 건넜어요. 건너고는 첫 작업한 것이 그때 이제 할례를 시작한 겁니다. 할례를 시작한 3일 동안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할례를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째 일곱 바퀴를 돌아라. 하루 한 바퀴 돌기도 사실 힘들 텐데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일곱 바퀴 돌고 난 후에 함성을 질러라. 뭐라고 함성 질렀는지 난 모르겠어요. 와 했는지 무너져라 했는지 나는 몰라요. 하여튼 함성을 질렀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아니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칠 텐데 안으로 무너져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성벽 무너진 것을 연구를 하여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이대로 맞다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 저는 더 확신차는, 확신에 찬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위험한 처지에서 성벽을 무너뜨릴 때 그냥 바깥으로 무너뜨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무너뜨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가 다쳐도 다치는 거예요. 다칠 정도가 아니라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 무너져 버렸어. 안으로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그냥 무너진 그 위로 점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그대로 빨간 리본을 달았던 그 집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건이 출애굽할 때도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 그래서 유월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천사가 그 집에 장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라합의 집에 빨간 댕기가 들려 있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빨간색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의 피가 빨갛잖아요. 라합의 집 문에 달려있는 게 빨간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빨갛잖아요. 여러분의 나의 피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목과 같이 검은 죄로 물던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목과 같이 얼마나 검습니까? 하얀 백지에 이와 같이 하얀 백지에 연필 가지고 한번 찍어놨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또 한번 찍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연필 그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 이 하얀 백지판은 지저분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러워져요. 계속 하다 보면은 검어져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내가 나의 삶이 한번 실수하고 한번 잘못하고 한번 죄짓고 한번 한 거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꾸 잘못하다 보면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말미암아 내 그런데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 보혈 피 공로 의지하여 엎드려 잡아갈 때 용서 받으면 순간 깨끗하여 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빨간색, 여기 빨간색이 많으네요. 뭐 빨간색 가까운 것도 있고. 그러면 저도 빨간색이 있나? 예, 네, 빨간색이 있네요. 그래서 빨간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 빨간색 하게 되면 공산당 자꾸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 공산당 왜 빨간색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었다 하는 것을 자꾸 말을 하는데 이 귀에 들어온 소리는 있는데 머릿속에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예요. 결국 그 빨간색에 엎드리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고. 자,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떤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라합은 창녀예요. 창녀. 좀 듣기 사납겠지만은 남자들이 성욕을 채워주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지저분해요. 지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라합이 어떤 인물인가?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증명을 해드려야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 창이 그냥 요모냥이에요. 그냥 읽어버리면 되겠는데 꼭 티를 내려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뭐 계속 읽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계속 안 읽어도 아시겠죠?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에게서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냐? 룻의 남편이에요. 그럼 룻은 또 누구냐?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지저분한 사람들이 그냥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룻의 조상은 누구냐? 룻의 시작은 모압 족속이라고 했거든요. 그 모압 족속은 누구냐?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해서 난 족속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하고 그냥 걸치는 거예요. 아, 이 지저분한 이 가문에 태어난 예수 하고 욕하고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라합과 같은 인물이요, 룻과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구원의 반열의 선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에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어려웠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는 데도 어려움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게끔 이것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비록 세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인물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요? 지금도 감옥에 있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는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은 그렇지 별 수 있겠어. 그렇지 다른 목사 탈을 썼지만은 아이고 그 신부가 뭐 그렇지 뭐 배운 것이 거기서 배운 거 그거지 뭐 어디 그게 어디에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갔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별 수 있어? 하고는 막 쪼아댑니다. 그 쪼아대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여러분은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이 예수님의 할머니 계열에 있었고 또 라합의 이렇게 보니까 보아스 아내가 누구요? 룻인 걸 보니까 이건 또 말할 수 없네요. 이건 그냥 얼마나 고약합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만들어져가지고 이루어진 그 민족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오늘 뉴스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냉장고에다 집어넣어서 그러다 이제 밝혀졌는데 그 현장 검증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저놈 죽이라고 저기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 그렇지. 그런데 오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것 가득합니다. 더더욱이 라합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러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계열 속에서 태어나 오늘 세상이 온통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노라고 하신 그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깨닫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속에라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뒤돌아서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감사하며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뒤돌아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하는 저들 어떠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인을 부르러 오심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